네, 안녕하세요. 펌프레이트 조정입니다. 요번 시간에는 여러분들한테 opencv.io라는 사이트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opencv라고 이름을 딱 보면 아시다시피 이 CV 공통 취약점을 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들을 여러분들한테 편안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대시보드 형태의 그런 오픈소스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사이트부터 좀 설명을 보면은 이렇게 CV 우리가 공통된 취약점에 대한 그런 정보들, 그 다음에 CP, 그 다음 플랫폼과 관련된 취약점들, 그 다음에 CW 우리가 어떤 약한 그런 취약점들에 대한 정보들, 그 다음에 CVSS 공통 취약점에 대한 스코어링 시스템. 우리가 평가, 보안 평가 위협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러한 정보들을 엮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쉽게 그런 취약한 그런 취약점의 그런 정보들을 한눈에 볼수 있게 대시보드로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잠깐 사용을 해봤는데, 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직접 여기에서 등록을 하신 다음에 회원가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opencv.io라는 사이트를 활용하셔도 되고요. 이쪽 오른쪽에 보시면은 GitHub 있죠? 이것을 클릭을 하셔가지고 오픈소스 도구로 현재는 이제 다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직접 내부에서 여러분들이 설치를 하셔가지고 이제 다른 뭐 도구들과 같이 엮어가지고 사용하면은 하나의 취약점 분석 데이터 시스템, 그 다음에 뭐 통합 로그 분석 시스템처럼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내부적으로 한번 좀 나중에 활용을 하고 난 뒤에 그 활용법들이 생각이 나면은 같이 또 영상으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레지스트리 먼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로그인을 하시면은 저와 같은 이제 화면이 나올 겁니다. 지금은 이제 등록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 정보들이 안 나옵니다. 대시보드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CV라고 있습니다. 메뉴가 잘안 보시면 요걸 클릭하시면은 더 자세히 보이죠? 그래서 CV 요거는 취약점 정보들을 이제 통합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픈소스 도구를 보시면은 요것도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서 정보들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통계 취약점 관련된 것들을 나는 뭐 검색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검색을 하시면은 통계과 관련된 이 아파치 통계과 관련된 취약점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CVSS에 관련된 정보들도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CV 2020년도 요 번째 취약점에 대한 정보들을 클릭을 하시면은 관련된 정보들을 또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JSON 파일 형태로도 이렇게 보여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른 프로그램에서 파싱을 해가지고 가져온다거나 이런 것들 할때 여러분들이 충분히 정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링크되어 있는 이런 추가적인 정보들은 너무나 잘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제까지 본것 중에서는 제일 잘 되어 있는 좀 오픈소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아요. 통합력으로 사용할 때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보면 이제 벤더 관련된 그런 취약점 정보들은 CP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플랫폼과 관련된 취약점들이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이쪽에서 벤더에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이름들이 좀 이상하죠? 다 모든 벤더사들을 아마 좀 이렇게 자연어 처리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정보들이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나는 아파치하고 관련된 것들을 좀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은 아파치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은 상당히 많은 정보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아파치 관련된 프로젝트 정보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 또 아파치와 관련된 그러한 여러 가지 이렇게 정보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요것을 다 이제 구독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요것을 하나씩 하나씩 제품들을 구독을 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전체를 다 구독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아파치 이렇게 검색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워드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오픈소스로 굉장히 많은 취약점들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워드프레스도 검색하시면은 여러 가지 45개나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구독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독을 한 정보들은 대시보드에서 이제부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시보드를 클릭을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대시보드에 그 관련된 두 개의 우리가
구독했던 정보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뭐 여러 가지 뭐 이것만 보면은 뭐 이것도 당연히 이제 도움이 되겠지만은 이것만 보고 보면은 보기보다는 다른 것들과 다른 오픈소스 도구들과 좀 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것들을 활용하시면은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아래쪽에는 이제 CWE하고 관련된 그런 취약점 정보들이 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MITRE 정보나 아니면은 CV 관련된 그런 취약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더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자세하게 볼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구독하기 싫으면은 여러분들이 다시 이제 여러분들 계정 클릭하시고요. 그다음에 어카운트 있죠? 이 어카운트를 클릭을 하시면은 지금 구독되어 있는 정보들을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구독을 중지를 하려면은 또 다시 구독을 중지를 하시면은 이렇게 여러분들 바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게 리포트 기능이라고 있는데요. 요거는 아직은 지금 뜨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나중에 좀더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오픈 CV라는 오픈소스 도구를 한번 활용을 해보셔가지고 취약점 분석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